Hello.정훈아, 존나 어떻노? 멋지네. 코고 불렁불렁거리노. 형은 덥지 싶다, 맞지? 형은 정훈이 왜 이렇게 냄새나지? 정훈 냄새 난다고요? 그 좀 된장 냄새 나요. 된장 냄새 났나요? 응. 허 주름이 있는 된장 냄새 나던데. 와, 눈이 너무 따갑다. 왜 이러지? 근데 알레르기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없다. 플라시보 효과 아니다. 그게 뭔데? 뭔가 그렇다고 믿으면 그런 글이 되는 거. 오, 왜 이러니? 뭔데? 어디에 있는 저거? 알팔. 알팔 크롬도 색했는데? 아, 크롬 랩핑했는데? 찍지 말고. 아, 한번 한강하지 마시다. 아, 니가 좀 일찍 왔어야지, 시리 같은 새끼야. 좀 일찍 왔는데 형님 늦게 나왔는데요? 아니. 아, 시간을 좀 더? 그래. 아, 근데, 한강은 그 지금은 껌껌하겠지? 껌껌하지? 아, 근데 예쁜 누나들이랑 같이 싹 산책하면서, 그쪽에는 뭐, 종류가 뭐예요? 근데 예쁜 누나가 없대, 한강은. 존나 많을 것 같은데, 막 조깅하고 막, 덜렁덜렁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덜렁덜렁? 핸드폰. 그런 사람 많지 않나? 일단 가볼래? 우리 집 바로 옆이다. 우리 집 걸어서 3분이죠. 아, 집에 가서 밥 먹읍시다. 먹방하고. 뭐 먹지? 소고기. 예? 소고기. 아, 소고기는 좀 별로 안 좋게. 너무 자주 먹었어. 제가 소개했습니다. 나 소고기 먹고 싶은데? 예? 나 소고기 먹고 싶은데? 아, 소고기 먹읍시다. 아, 무슨 소고기? 영천영화. 에이. 자랑하러. 아, 산책하러? 차라리 한강보다는 노인동이 나을 것 같은데.
너네 좀 게이 피플 좀 있나? 있지. 저러고 있는데. 남자가. 얘 배에서 탔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방송 보고 계신 거예요? 너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누구 팬이에요? 케이 팬이거든요. 아, 저요? 몇 살이에요? 아, 27. 어, 내가 동갑이네. 차 예쁘네요. 얼굴 나오면 안 되죠? 아, 야, 니가 좀. 어, 뭐야, 이거? 오, 내한테 형이라 그러던데. 27이면 저 차 탄다고? 수저 금인가? 불법 알아? 에이, 설마. 근데 잘생겼어. 뭐 잘생겼다고요? 앞에 뭐 들어가요, 오늘? 오. 뭐, 씨발, 터치 안 나, 씨. 강아지 안고 담배 핀다고? 형들, 이제 강아지 안고 담배 핀대요. 어차피, 바로 확 하면 담배 이렇게 샥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 돼, 안 돼. 예? 안 돼, 안 돼. 한 대 뽑으시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또 전화? 갔나, 이제? 아니, 뒤에 있다. 방송 보고 있다는데. 밥 쓰려고 하시나? 아, 괜찮습니다. 아. 이런 미친들 있다! BJ 김기현! 양우이 피곤하게 씹다 맞지? 응. 애들 벌어 잘걸려. 왜 이렇게 뇌가 튼튼해? 딱딱하다니요? 어. 손 딱딱하다니까. 깨비가 완전 부들부들한데. 여자 담배라고? 참. 어, 아파트 소리 소리 좋네. 저거 튜닝한 걸 거야. 튜닝하는데 비싸다 아니에요? 원래 저 소리 안 나. 시야 또 전차가 아래에 아이가. 아니, 알팔보다 이 차가 더 빨라요? 엔진 똑같다. 아, 똑같아요. 좀 더. 저 동생 인터뷰 한번 하자. 인터뷰요? 인정. 그럼 불법 만에 불법이라 하면 괜찮으시고 합시다. 오케이. 5111! 밥 싫어라 너. 5111! 그 썸네일. 네? 금수저. 강남 금수저 인정? 지금 유튜브 조회수 포함하러 가는구만. 아! 들켰어요! 근데 별풍선 83만 개 영상은 조회수 며칠이었어요? 그거 좀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불풍선 빠르락 빨리 받게 해가지고 하면 주실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 만들어야지. 에이, 꽂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형님이 인연 맺어가지고, 열흘로 땡겨야죠. 니보다 어릴 것 같은데. 27이라던데? 누가 그래? 말했잖아요. 진짜? 예. 네. 아, 맞나? 캐시가, 어, 동갑이네, 했다니까. 아, 맞나? 네. 내 동갑인데. 동갑 이척한 거지. 조각 올리려고. 니 26이잖아. 왜? 네. 아, 혹시 또 시부도 수도 있잖아요. 딸깍한 거지. 응? 저 동생은 뭐한 동생일까? 개 궁금하다. 아, 네? 방송 보고 있다고 하니까 따라오세요. 네, 아시겠죠? 금수저 아니면, 불법. 네. 돈놀이 아니면, 금수저. 다 뽑을 수도 있지. 합법으로 이제 사실상 27살에 타기에는 좀 많이 진짜 장수 가야 되지. 형 24세 알파를 탔는데? 그런
있겠네? Hello. 오, 옆에 보는데? 뭐 커피숍 가려고요. 형님, 뭐, 예, 형님 마시는 형님이세요. 아, 예? 서울 사람 아니에요? 아, 부산이요? 일단 따라오시오. 안에서 왜 따라오라고 이러고 왜 이렇게 부엉 이렇게 밟아요? 이거는 거의 아 내가 이참에 따라오라고 그러고 안 밟지. 어 옆은 저러고 근데 내 차도 좋은 차인데. 상대적 박탈감 좋댄다. 아니 뭐 지금 물어보면 부산 사는데 만약에 부산인데 야 엑스키스 얼만데? 1억 400인가? 오 대동생 이번에 차 산다. 뭐요? GLE 친동생이요? 첫 차 아니에요? 어 두 번째 차 철부스에서 한 번데요. 포르테. 오. 형 첫차 NF 소나타. 형님 첫차요? 어, 내 동생 포르테 풀옵션. 내 첫차는 아우디 A4. A4? 두 번째 차 산타페. 인생 거꾸로 가노! A4랑 산타페는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오, 많이 났는데요? 근데 A4는 이제 전에 할부로 샀었고, 산타페는 올 현금으로 샀었죠. 아, 맞나? 차이지. 아, 그럼 빌려서 가요? 왜요? 너풀 할부. 진짜 빙신질 됐지. 돈 뿌리면 불법이라는데, 왜? 왜? 놀시고 하라고 줬을 거잖아, 그거.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신고해? 돈 뿌리면 아니 신발 죽어야 된다 까지. 어 존나 웃긴다. 보성이랑 야방하는데 네. 어떤 진짜 불쌍해 보이는 거지 아저씨가 네. 돈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 네. 그 손에 이렇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있고 네. 그래서 내가 한 7,000원쯤 드렸거든. 네. 그래,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100원짜리가 떨어졌어. 네. 안 죽더라. 오 아저씨 몰랐겠지. 아니 쨍그랑 소리 났어. 연보이님 얼마 줬는데요? 안 줬지. 뭐지? 그 심리는 뭐지? 좀 큰 돈 들어와서 그런가? 이제 부자 됐다 이건가? 어, 그럼 그렇겠지. 진짜 안 좋았어요. 유튜브에서 보세요. 아니 저도 연보야 집 했어요? 계약금 100만원. 월세 얼만데 위에? 월세 300 얼마. 와 나는 좀 이해 안 간다. 어차피 군대 가는데. 그 어차피 군대 가니까 짧고 굵게 살겠다 이거지. 뭐 그것도 근데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있으니까 막 그치 어? 월세 340이에요? 보승이 군대 몇 개월 남았는데 군대에 있지? 모른다. 야 세 달만 있어도 1,000만 원인데? 아, 나는 근데 그거 좀 보면서 좀 걱정되는 게 좀 그냥 그런 스튜디오 여름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 기대라잖아요. 안 하면 이제 또 막 사람 욕하고 하니까. 아니 뭐가 됐든 그 문정동에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오, 아주 자꾸 오오 이 지랄 좀 하냐라 병신 새끼야. 아,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 나 운전 잘해. 오, 저 사람 운전 잘하네. 나는 이거 옆에 나 모르게 되면 쫄아가지고 존나 못 갈 것 같은데. 오.
인생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누구요? 택시라고 생각하잖아. 네. 근데 이제 강남에 있는 콜대기 형도 운전 개잘해 진짜. 콜대기요? 어. 레카야 사람들 운전 잘하잖아요. 그분들은 막 하는 거고. 어? 이거 나무 포차 아이가? 나무 포차 없어졌어. 예? 없어졌다. 왜요? 오, 외국인 핵간지인데? 근데 돌아다녀 고댕이로. 선생님 나무 포차 왜 없어졌어요? 나무 포차 건물 팔렸다. 그럼 저 이제 종목 어디서 요? 나무 포차 이사 갔다. 아, 딴 데로 갔어요? 어. 꼴대기가 뭐냐면 일반 차인데 강남에서 강남 만원 이런 거리로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야, 왜 울고 있나 봐. 불법이야 불법. 페라리 간지나노. 하이. 아, 하이 하지 마라. 왜요? 오늘 나발이네. 이 나발이가 발레도 되고. 뭐 선미 또 출근에 있는 거야? 선미가 누구예요? 있다. 차댈 데가 없노. 근데 좋은 거 뭔지 아나? 뭐요? 발레도 있다. 우리 길빵 치는데? 너 행동 아이가? 와. 아, 근데 찾을 때, 아, 여기 돼야 되겠다. 인정? 땀엔 땀스 인정. 나와주세요. 여기주세요. 길빵 친 누나들 개 많노. 인정? 섹시하다. 섹시하다고? 예. 네. 별로. 누나, 뇌에 우동살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인정? 예? 네? 탐탐한데요? 네네 맞아요. 우리 강아지 출입되나? 아 테라스 있으면 될란가? 어 테라스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근데 오토바이 때문에 나 제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화하는 거 같던데? 이거 뽀뽀뽀. 정부에 먼저 내리. 아이고, 지랄하네. 그러시던데. 아. 천님께, 어, 형님. 자. 차 있구나. 인정? 오빠는 손톱 크게 앉을 거야. 정훈이랑, 아, 이거 정훈이 하실 거야. 오빠는. 조용히 수면 나오고 계세요. 이거 해라. 왜 이렇게 멋있는데? 파비 한 잔 찾아가려고 했는데. GTA 아니야? 진짜 이쁘다. 네. 형님 안녕하세요. 어, 키도 크시네. 어. 형님 27살이시라고요? 네. 방송 보고 오신 거예요, 형님? 네. 가는 길에 올라왔는데. 형님 부산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이거 타고 왔어요, 형님? 아니, 그거 아니고 지금 네. 서울 온 지는 좀 됐어요. 오, 형님 뭐 하시는 형님이세요? 시장 뭐... 그 집이 이사서 하시나요? 사준 거예요, 집에서? 네. 와. 근데... 근데... 나 예. 얼굴 나와도 되죠? 근데... 구 형이네요? 네. 죄송해요. 원래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회사로. 아, 오. 회사원. 혹시 아버지?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아, 얼굴 왜 잘생겼는데. 대학 나오셨죠? 네. 무슨 공학? 안 돼. 중직 받았어. 아, 근데 이 형님도 그거 나네요. 뭐? 두 넴. 아, 진짜? 부산에서 나네. 니도 난다. 뭐야? 거넴. 신기하네. 거넴. 뭐, 뭐 맛있네요. 아, 네, 그럴까요? 네. 아. 오케이. 커피 그러면 형 따라서 차 산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요? 형 이쁘다고. 오. 나는 원래 이거 쿠페 타다가. 오. 차 한번 보여줘도 되나요? 시즌한테?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얼굴 모이겠다. 안녕. 야 저거 보고. 오. 와. 오 간지다 은갈치. 아이언 멘탈 것 같은데? 오, 여기 7월 9일 생일이네. 아닌가? 아닌가? 뭐야, 똥냄새 이렇게 나. 아, 화수구 냄새구나. 담배 피자. 오케이. 필도 크롬인, 크롬이라고? 와, 뭔데? 와. 형님, 왜 형님 이거 더 세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니까 그, 씌운 거예요? 네, 맞아요. 얼마 정도 들었어요, 형님? 몇? 500? 500이요? 와. 아, 장군이, 아, 와, 장군이 맞다. 장군이 입고 있었다. 어, 장군아, 좀 있어라잉. 어. 한번 갔다 올게. 어. 좀 있어라잉. 예쁘다. 어, 아니, 이 형님 보시면, 딸팔이랑, 탁 해요. 제가 탁 서있으니까. 아, 확실히 진짜 상류사회네. 어. 와, 저 무지다. K형 이런 색으로 했으면 나한테 K형 금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호랑이 같은 거 좀 봤고. 와, 상대적 박살감 좋대요, 형님. 진짜로. 와. 내 차도 좋은 차인데. 어. 와. 앞에서 보실까? 이런 게 진짜 막 드림카잖아. 네, 세현수 소렌토라고. 어, 근데, 아, 저 형님 몸도 좋던데, 키도 크고. 와, 죽인다. 어, 여러분들, 제 오토바이 번호판도 8888이거든요. 저는 이제 산 게 아니고, 순전히 진짜 운으로. 오토바이는 아예 못 사거든. 삼토바이 번호판 8888이다. 응. 에, 아니, 오토바이 한번 들고 와야 되는데, 씨. 뭐 마실래요? 빨리 가라고! 아니, 제가. 야, 기회 타는 예, 형님. 예? 어, 부사들은 올 블랙이라고? 내가 블랙 입으면 너희 뚱뚱해서 블랙 입는다. 장군 여기 좀만 있어. 커피 사올게. 도망가지 마리. 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뭐 드실 거예요?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근데 제 방송도 보신 적 있나요? 아, 뭐 모르겠어. 아. 이런 BJ 있다. BJ 김기훈. 차. 근데 저는 김기훈입니다. 아, 네. 예. 한번 놀러 오세요, 형님. 생각했어요. 아, 진동 걸 나네, 생각했어요. 아, 그 고구마인데, 아프다 원래 잘 안 먹었나? 야, 진짜. 미래인 건빵. 네. 아. 같이 해야겠다. 어떻게 앉아야 돼? 장군이. 제가 장군이 앉을게요.
이쪽에 미술이 낫지 않을까? 아, 진짜. 회사 다니시는 거예요? 네, 아, 지금은 안 다니겠습니다. 지금 그냥 쉬고 계시는 거예요? 부럽다. 공동 남자로 가는 분이셨대. 여자? 여자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왜? 바람둥이, 바람둥이 스타일? 남자 좋아하는 건 아니죠? 좋아해. 노는 거 진짜 안 좋아. 그럼 놀 때는 뭐 하고 그래요? 그냥 불륜치. 원래 부산이면 김봉준 알아요? 아, 그, 한국인가? 예, 돼지, 돼지. 아, 그런 것 같아요. 부산 좀 이상하잖아, 또라이팅 안 해가지고. 거기, 이게 참. 그럼 뭐, 제가 많은 가게씩 먹었어요. 배고파, 밥 먹어가지고. 배고파? 가게씩 먹었어요. 어? 배고파. 뭐? 밥 먹었어, 오빠? 지금 약간 좋아하는 역행 먹방. 아프리카. 어? 잘 먹었다. 어떤 스타일 유저 좋아해요? 머리는 또 멋있네. 예쁜 여자? 좋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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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이랑 찍어본 거야? 아, 저랑 안 찍어. 더러워하지? 여기는 뭐가 있을까? 잘생기셨네. 좀 낮은 거 아니야? 82? 아홉 시까지 뭐라고? 당구자. 배가 안 먹어? 이거 아이스 같은 거? 그래, 물이 뭐예요? 아하. 아이스 녹차. 이유 없이. 녹차 대모만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그냥 캐리 회사원 퇴사 다니시다가 안 하고 계시대요. 지금 저거 했어요. 차 탄 지 얼마 정도 됐어요? 차 탄 지 이제 다 6달? 오. 집에서 사줬다고 얘기했니? 저도 사줬고. 부모님 기사에 계시고. 네. 알바는 근데 얼마? 얼마 안 해도. 얼마 안 해도. 8, 9천? 8,9천? 얼마 안 하네. 지창호 닮았다고? 어, 주현이 좀 느낌 있네, 지창호. 왜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밖에 잘 안 나와요. 왜 이렇게 고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 운동 좋아하시, 운동 좋아하시. 몸 좋으시네.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유가 물어봤죠. 너무 여자를 많이 만나서 지키는 거. 진짜. 일주일 가라오케 몇 번 가시는데? 일주일 가라오케 몇 번 가시는데? 안 가요. 근데 야, 저, 돈 남기하는 거. 오. 거기 가서 놀 건 아니야. 오. 기현아, 네가 이렇게 살아서 맨날 가라오케 출근하잖아. 일주일에 8번. 오. 괜찮아. 혼자 놀 여자친구 있잖아. 저는 여자친구 있죠. 직접 없어요. 예쁜 여자 아는 여자 있어요? 예쁜 여자 아는 여자 친구들은 많은데 이렇게 생각났어. 야, 저기 오늘 방송 같이 하자고.
나 잠깐 또 못 먹어. 이 좀 약간 그거 같다 지금. 뭐야? 모자란. 어디서? 아, 살짝 강남부터 찍는데 세 명 다 있으니까. 어? 아, 옷을 검색 왔어야 돼. 둘이 있을 때 이게 완전 모자라네. 둘이 있을 때 다 옷을 빕니다. 그냥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 싸움만 대신해 주는 광대. 머리 어디 잘랐는데? 머리요? 다행히 잘랐는데. 저희 집안 미용실이요. 오늘 손님이랑 오늘 낮잠 불러 방금 보니까 나 세경 얘기하는 거지? 손님이랑 세경? 세경 뭐 세간 보자 덩치 크죠? 좋았어. 저는 세경 말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고 있는데. 그렇죠. 메르치 계급형이죠. 세야 같은데 급형 하시겠다. 아무도 없어. 이렇게 저러시고 강남이요. 세야 또 물어 맞아야지 이 새끼. 세야 귀엽고. 세야 귀여웠어. 세야는 멸치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멸치. 좀 세야는 멸치보다 꽁치. 꽁치 멸치 아니고. 야, 꽁치는 귀잖아. 난 먹어. 아, 전부, 전부 누나랑 먹고 있네. 맛 달라고 해. 아,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 연락 와. 그래? 한 번씩 쓰죠. 아, 근데 여친이 있어가지고. 아, 뭘 쓴다. 아니. 진짜 아니, 저희는 여친이 있어가지고. 근데 올바르게 은근히 자신은 운동하고 술담배도 안 해. 아니 술담배를 안다고 그랬니? 평소 뭔 재미로 살아요? 게임. 그럼 뭐예요 형님? 아, 얘는 게임 치러. 왕게임. 아 이제 바뀌었어요. 방송에서 사진 채우기. 나 뱀사서 바뀌었어. 뱀사서 아, 좋지. 근데 뱀사서 동네마다 다른데 하는 방법. 형님 목표는 어때요? 원하는 사람 지목해서. 아니 우리 커플 정해놓고 이제 여기 또 둘이 세는 거 같고 같은 거 같은데. 어디에요? 원하는 사람. 이름 다르네. 형님 원래 서울 사람 아닌가? 저 포항 사람. 나 지금 단체 상봉해. 저 대구. 방송 같은 건 해볼 생각 없어요. 신혜경이 원래 말 잘하거든. 아, 처음에 말. 낚아 좀 낚아리지. 저도 낚아리 싫어. 회사 만나서 그러는데. 진짜 시간이 나와도. 우리 알던 사람 같다. 그니까, 자연스러웠어. 한옥은 좀 약간. 멋있다. 아, 서울에 아니고 살고 계시는 거고. 네, 지금. 아, 지금. 나 좀 그거 확인해 봅시다. 지갑이 얼마 돈 있어? 지갑 없네. 카드 하나 들고. 제 코가는 1억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네? 1억 업 다운. 다운 났네. 뱅크도 많이 잘 안 넣어서 주시. 니는 100만 원 업 다운이다. 아, 이 씨. 장난하네, 이 씨. 근데 뭐 여자가 있어요, 저는. 진짜 좋다. 괜찮을 데가 없어. 형님, 저한테 쓰입. 제가 형님. 네, 저 26살이에요. 아, 진짜? 네. 26. 네. 7일이 되셨어요. 네. 동갑이 있다. 네. 우리 좀 다 그렇게 보죠. 형님 좀 동안이고. 나 진짜 못 알아. 나는 뭐 하는 말 같은데. 그럼 저 케미에서 멸치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좀 친구가 아니, 작게 나와요. 여기 밑에가 안 보이니까 어깨는 얼굴 보일 수 있는데. 다 올리네요. 마르지 않았지? 운전할 때만 보는 거 있어. 아이고, 평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좀 다른 거야, 아니면 똑같나요? 실제로 훨씬 낫죠.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 진짜 안 생긴 건데. 상대? 제가 남자 같은 거 알고 보는데, 친구한테. 상대? 다른 미친이 누구 좋아해요, 형님? 미친이 어떤 사람 있어요? 아, K형만 딱 보는 거예요? 아니까 관심 없는데, 형은 차범용 좋아해요. 나 차 좋아해. 저 완전히 많이 봤는데, 저는. 누구랑? 저희 공원 그 혹시 포란페는 아니죠? 포란페 갔다가 우리가 얘기하다가 아 포란페로 들어온 건가? 저는 쿠루산 들어갔다가
단톡방 너무 시끄러워서 나왔거든요. 맞아요. 저 분 나이 많으신 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 동호회. 차 동호회요? 코르세요? 코르사. 우리는 전혀 모르는 얘기하고 있는데. 차 그 동호회 여자 있나요? 오 많아. 여기 진짜 있잖아. 혹시 BMW SC도 갈 때나요? 그냥 여자들이 다 빡쳐. 물소는 뭐 하는 거야, 우리야? 톡, 단톡인가요? 네. 몇 명 있어요? 60? 70명? 지금 뭐, 끼영사, 끼영사예요? 취조하는 분 같은데? 62명. 62명이요? 이름이 뭐예요? 와인딩 매니아. 오, 외국인들 차고에서 와, 좋구나? 좋을 것 같아. 마이카! 몇 살이? 여자. 아 여자들? 서른 초반에 또. 20대는 20대는 잘 웃지. 30대 초반. 근데 완전 방송한 사람 있던데. 진짜요? 우리 동호회예요? 그치. 이게 누구냐고 한번 물어. 살고 말고. 아니 그거다. 대본도. 자기 프로필 안 돼 있는. 지금은 안 돼. 아니, 여자 BJ인데. 여자 BJ라고요? 지금 있지? 그 앞에 가있냐? 계약했어? 계약은 다른데? 바꿔? 뭐? 바꿔내라고? 몰라. 수진수대였냐? 여자 BJ가 차 동호회에 들어가 있으면 완전 인싸예요? 실시간에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뭐 달아야 되는지 알아요, 차에? 아, 이건 그냥 그냥 차 뒤져봐야 돼. 아니, 알파는 어쩔 수 없어. 뭐, 왜 안 돼? 뭔데요? 이 멀리서 안 되죠? 없는 거야? 네. 안 해봤어. 이거 아, 멀리서. 멀리서 보여요? 젊었다, 늦었다. 지금 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어, 몽준이었네. 저 원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모듈 다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은 상황에서 뚜껑을 열고 되잖아요. 차 키로 뚜껑을 닫는 거. 따라야 되나? 아니, 차 동호회 같은 거. 언니 어디서? 똥차 냄새 나는데? 뭐야? 에이. 똥차는 아닌데? 성대적 박탈. 네. 그럼.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할 거 없어도 되고. 그럼. 형님도 금색으로 한번 가시죠. 왜요? 난 그렇게 튀는 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내 옷은 진짜로 완전히 그냥 무지개 달라. 걔 10반 정도. 이마 LED 달고 그런 것 같은데. 오토바이에 타는 거. DJ 킹 기운 탁 좋은 거야. LED. 똥차 아니야? 네? 똥차는 아닌데 이제 상대적 박탈 감이죠. 아니 제가 일부러 등 눌린 거. 이 수치는 안 좋지. 그렇죠. 니가 타니까 똥차죠. 근데 그 신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니가 약간 생긴 게 귀농 했다가 살짝 그런 사이즈지. 호팔호 차산에 가지 좀 검은데 힘이 많이 나가서 검은 그런 사이즈지. 아 뭐라 그래. 이거는 내륙남양이고. 류용남이요. 근데 예쁘신 분들 많으시다. 오, 원래 너희가 예쁜 분. 여기가 제일 크다, 원래. 서울에. 저도 진짜 못 믿는데요? 여기가 제일 크다. 원래? 저기, 여기가 제일 만만해요. 아. 여기서 커피 먹고 형님 집 가서 밥 먹이죠. 이제 동생 만나러 가요. 지금 집에 뭐 요즘 이미? 저희 놀아주는데 돈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말했어. 자기 뭐 요즘 나 동생 생활했다.
영민이 형이랑 양주 세 병 마셨어. 인당 한 명씩? 아니 너 있었지. 근데 별로 안 빠지지. 저분이 귀여워. 서로 밥 먹으러 가자. 잠깐만 장인이 얘기 올려놓으면 안 되나? 그럼 막 올려놓으면 장인 장인 올려놔. TV로 좀 그런데? 저거 은수 뻗었어. 아, 저도 집 밖에 잘 안 나가요. 저도 자꾸 맨날 집에 와요. 놀러도 안 가요. 술도 안 먹고. 어제 방송 때 그랬을 거예요. 너도 가서 살아. 야, 지금 꼬리 자른 거. 원래 잘라. 어렸을 때 공부 안 했죠? 어떻게 아는지 알아? 어떻게 알아요? 혼의 상처가 존나 많아. 멋장을 형님 많이 들어서 결승이 별로요? 그럼 넌 결승이는 좋아하는데 니랑 맞짱한 것도 많아. 저는 근데 결승 하진 않죠. 보는 거 좋아하지. 아이 쫄았네. 뭘 쫄아요? 에이 손님이잖아요. 아니 탈신하면 아이 탈신하면 나는 배운 사람인데. 아 한번 해보자 다시. 아이 진짜 한번 해보자. 아 탈신하면 왜 합니까? 왜? 네? 쫄? 에이 쫄진 않았는데. 아 진짜 맨날 센 척 하더만 진짜 센 사람. 아 내가 싫어. 그럼 선생님 시계 다시 주잖아요. 아, 해봐. 아 진짜 진짜 오늘. 아 아니야. 아 좀. 우리 스파 훨씬라도 울산애들은 미치겠겨. 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신경 올라가는 거 신경 안 쓰고 아, 그냥 이 새끼 맨날 센척해가지고. 아 너 뭐 발신 그래서 인정 한번. 빨리 해봐라. 아니 발신 센신데 그래요? 아니 나. 아니 근데 이거 시컬차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자 해봐라 조원이. 아 이거 솔직히 너무 먹은 거 아니야? 아 서른데 뭐 저도 이거 안 보고 이게 이미 그냥 팀이 너무 없어. 준비 시작. 아 이거 꺾였어. 아 다시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야 저게 진짜. 하나 빨리 먹어. 너무 세신데? 날씨 좋고 너무 세시면 안 해? 야, 내가 내려가고 가야 돼. 아, 좀 씨. 빨리. 저 으슬러 드릴까요? 아, 빨리. 아니, 너 이렇게. 아, 이건 내가 이기. 준비, 시작. 아! 죽는 거야, 씨. 아, 씨. 아, 이기지. 저 뭐 있어, 뭐. 장국이 사람이 집안 장국이 그거 하자 스프링 피부에 좋은 거 집에 가서 쉬다가 와 뭐 바로 패드 거예요 저는. 왜 피곤해요? 네? 쓰러질 거 같아요. 왜요? 왜 쓰러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9시인데? 지금 한번 슬슬 방송 해야 되겠구만. 실시간 방송 같은데? 어차피 난 방송 원래 11시라고. 그럼 집 하나 집 와야죠. 우리 집에 앉아놔 오늘? 뭐 자도 상관없는데 개 깜짝 놀랐어. 오늘 자다가 일어나서 거실 물 마시러 갔거든. 쇼파에서 영민이랑 자고 있어. 왜 자고 있어요? 형님 모르고? 아니 어제 우리 집에서 밥 먹기로 해가지고 3명이서 시키러 왔거든. 난 밥 시켜놓고 나 뻗어온대. 쟤는 잘생겼네.
니 좀 약간 저런 얼굴 좋아할 것 같아. 누구야? 어이 잘생겼네요. 내 말했을 때 비슷하네. 귀엽네. 귀여운 장군. 어 네네 알려드릴게요. 오 바로 한번 가겠네. 아 어? 장군이 좀 올라가긴 뭐. 저 위 올려 뭐. 깡총깡총 거리노. 아 오늘 여러 가지 재미난 사건 많이 발생하네. 아, 예를 들어서 형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 형님 가는 거 한번 척 찍을게요. 멋있게 한번 가주세요 형님. 안쪽에 15인치 딱 멋있게. 어 왜 안 가지? 나가시라고요? 왜 안 가노? 야. 어, 주접이 얼마예요? 어, 조연님 된다. 주접이 얼마예요? 나 역시 금수저끼리 무무비한. 커피는 K 형이, 주차비는 저 형님이. 나는 그걸 못 사야 되지. 정부 동 썼으면 좋겠다. 아, 아, 맞다. 나 밥 사야 되구나. 동생 가는 거 찍어줘. 네, 형님. 가시는 가는 거 멋있게, 예, 멋있게, 멋있게 보겠습니다. 게임 팬들이에요. 뭐 팽을 안 했고 그냥 유튜브로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야, 요 옆에 편집샵 있던데 편집샵 가볼래? 구경하러 가자고요? 오케이. 어, 갑시다. 걔는 어떻게? 최악 돈대지. 안 돼. 앞이나 돈대지 가면. 장군이 의자에 올려놓으면 안 움직여요. 뻔해서 잘걸려. 장군이 차를 진짜 심각하게 많이 빠진다. 야 진짜 여자만 보면 환장하고 따라갔네. 누구예요 형님? 장군이. 장군이 여자 좋아해요. 그 주인의 그 개라고 볼 수 있지. 와 멋지게. 오. 형님 들어가시죠. 예. 안녕하세요, 형님. 예. 저 DJ 김규훈입니다. 예. 오씨. K형 귀엽노. 예, 편집 어디, 어디 있는데요? 장군이 여기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네. 근데, 안 계시는데? 어? 아무도 안 계시니? 가자, 가자. 가자, 장군아. 가자! 장군! 가자! 가자, 가자. 우우, 가자. 우우, 가자. 야, 원래 강아지 산책시킬 때 왼쪽에 놔둬야 된다며. 그런 거 없는데? 쉽다. 야, 니 왜 저렇게 멈추러, 임마. 여자 따라갈라 하지 마라. 니가 뭔데? 놓나, 놓나. 싫구나. 어? 저 애견 카페 있는데? 가자, 잠깐 가자. 아무? 예? 원래? 예, 커피 먹었는데, 무슨. 그냥 갑시다. 그냥 가자. 아, 이제 먹방 할게요, 여러분들. 배고픕니다. 아, 가자고요? 예. 저걸 뭐 준말 했나? 정구 자꾸 이 구석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다. 얘 그 오줌상 거 보여지는 거 부끄러워하나? 아니요? 잘 사는데? 여기 위쪽 어디 가는 거지? 이쪽에 약간 음침한 곳 좋아하네.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야 어디 가노? 흉가 한번 더 가고 싶나? 저는 흉가 갔거든요. 어. 예. 좋아하더라. 아무 일 없던데요? 정훈아. 형님이 어둠 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가자. 이빨 차에 먼저 타라. 오케이. 근데 얘는 왜 들기만 하면 호흡 곤란이야? 그 삶이 호흡 곤란이에요. 엄청나게 귀여운 거 지금. 아, 잠깐만, 문 어떻게 열어? 어, 네.
찰미호 곤란해 씨. 방금 손님들 캡처 많이 했겠다. 아이고. 아우씨 젠장. 형님 이거 커피 놔둘 데 없어요? 커피 열어. 어떻게 어딜 열어? 눌러. 오 예. 카메라 달아라. 예, 알겠습니다. 왜 안 들어가지 커피? 와 됐다. 이 맞나 이렇게 헬기 넣는 거 맞아요? 잠시 카메라 달아라. 그럼 잠시만요. 오. 왜? 부서진 거 같은데? 형님 부서졌는데요? 어? 부서졌는데요? 부러졌다고? 네. 지랄. 삼각대 해서 가야겠네? 오케이. 자, 형님 주십시오, 장군이. 나는 저거 왜 이렇게 잘 부수냐. 내 것도 다 부러졌는데, 저거. 형님, 죄송합니다. 부러졌나? 아 이제 약하네. 싼 거죠? 다 해서 꺼져. 빨리 사줄게. 씨. 여러분들 예 어디 남캠 여캠에 소도 한 번씩 배고프 있으시면 팬가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포르트랬어? 예? 누르니까 바로 벅하고 빠지던데. 저는 반틈만 뿌렸습니다. 진짜 고소할게. 예? 진짜 고소할게. Make me feel so high. 저거 벨트 좀 할게. 이거 전문의 날이야. 아, 이거 참고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BJ 매니저 입사 어떻게 하냐고? 그 쪽지 한번 보내봐라. 누구 매니저 하고 싶은데? 케이어 매니저 또 놀러 갔냐? 나중에 메인 역 어차피 지금 가면 사장 언니도. 사장 언니 같다고요? 나는 최고형 매니저 하고 싶어. 것 같기도 하고. 앞에 너무 폭하고 무겁네. 땡기잡노.